ITQ Excel 2016 버전 기출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창을 열어서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하면 빈 문서 상태로 열립니다. 제1작업 조건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화면 상단에 A열 머리글 왼쪽에 삼각형 표시 있죠?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셀이 선택이 되는데요. 바로 이 상태에서 글꼴, 지시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색 지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A열 머리글을 한 번만 클릭해주세요. A열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열 머리글에서 선택하세요. 열 너비는 1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시트 탭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시트를 두 개 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지정하세요. 그 옆에 시트는 제2작업, 마지막 시트는 제3작업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1작업부터 제2작업, 제3작업의 모든 A열은 열 너비가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은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 저장하기 눌러주거나 Ctrl S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EPC 눌러주고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에 있는 ITQ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지정하고 저장하기 눌러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이 저장되면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이 나타납니다. 제1작업을 먼저 작업을 할 텐데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B4에서부터 입력되는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하면서 셀 너비와 높이 그때그때 조절해도 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절해도 됩니다. 우선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조건의 번호인 괄호 숫자가 써있는 칸은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력한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입력하는 것 중에 다른 것들은 그냥 출력 형태에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증감률에 해당되는 이 퍼센트가 포함된 데이터는 출력 형태에 보여지는 것처럼 숫자 뒤에 퍼센트까지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퍼센트를 입력하지 않고 나중에 백분율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5.3이 530%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퍼센트는 같이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문자 데이터는 모두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B4에서 J4까지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B열에 있는 데이터 C열, D열까지 모두 선택, G14와 I14까지 같이 선택해서 맞춤을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세요. 숫자 데이터는 숫자 회계 서식 모두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판매가에 해당되는 곳 회계 서식이고요. 그리고 매출 금액에 해당하는 곳 돈에 관련돼서 역시 회계 서식 지정하면 됩니다. 컨트롤 1키 눌러주고 회계 선택, 기호 없음 선택하고 수수자리수 0 확인 눌러주세요. 주문 수량에 대한 부분 선택해서 컨트롤 1키 눌러주고 숫자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H열의 증감률은 퍼센트를 입력하면서 자동으로 백분율로 변경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따로 정렬할 필요 없습니다. 셀 병합을 위해서 B13에서 D13까지 컨트롤 키 누르고 B14, D14, F13, 14, G13에서 I13, G14, I14까지 선택을 해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세요. B4에서 J14까지 선택을 해주고 홈탭 글꼴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한번 지정,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B4에서 J4까지 컨트롤 키 누르고 B13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F13, 14 선택하고 컨트롤 1키 눌러주고요. 테두리 탭 가서 대각선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주황색 지정해야 되는 부분 미리 지정할게요. B4에서 J4까지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 선택, 홈탭에 채우기에서 표준색에 주황색 지정을 하세요. 1, 2, 3행을 행 머리글에서 선택하고 조금만 키워주세요. 25에서 30 정도 사이면 됩니다. 삽입 탭으로 가서 도형 목록 열어주고 블록 화살표에서 갈매기형 수장 선택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크기를 만들어주세요.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 표준색에서 노랑색 지정, 도형 윤곽선 색깔 검정, 다시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도형 효과로 가서 그림자에서 지시된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 지정하세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지정하고요. 굵게 속성 지정,
글자의 색깔은 검정 텍스트 1 지정하세요. 도형안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하고서 정렬은 가운데 맞춤, 수평, 수직 모두 설정을 해주세요. 도형 오른쪽에 그림으로 된 결제란 만들도록 할게요. L18셀 정도의 커서를 놓고 만들도록 할게요. 확인이라고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18과 그 아랫줄 19행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쪽에 사인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19행은 조금 넓혀주도록 할게요. 엘열의 너비를 좁게 조절을 해주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컨트롤 1키 누른 다음에 맞춤 탭으로 가서 방향을 텍스트로 변경 확인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담당에서 과장까지 입력하세요. 입력했다면 여기도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세요. 확인에서부터 과장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고 홈탭으로 가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지정하세요. 홈탭 다시 복사해서 목록 열어서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대화 상자에서는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컨트롤 V를 붙여넣기 하면 바로 그림이 나타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고 크기 표와 맞춰서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그림을 만들었던 원본 셀들은 선택해서 모두 행과 열을 삭제를 해주세요.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 H14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쪽에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 탭에 제한 대상 목록으로 변경하세요. 원본을 클릭을 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C5에서 C12까지 블록 설정 확인 눌러주세요. H14셀은 목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데이터인 수국으로 선택을 해놓을게요. F5에서 F12셀 선택하고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제일 위쪽에 것 선택을 할게요. 슬라이드를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서 네 번째에 있는 샵, 샵샵 0 선택을 해주세요. 그 뒤에 큰 따옴표 안에 한글로 개라고 입력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F열의 데이터는 숫자 뒤에 개라고 글자가 나타납니다. E5에서 E12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정의 지정한 다음에 이름을 판매가라고 입력 확인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에서 1번이라고 써있는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이퀄한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정답 파일 참고해서 글자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입력을 해주세요.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블록 설정된 곳에 모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정렬은 문자니까 홈탭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놓을게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IO셀의 데이터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문제 조건을 보면은 사이즈를 구할 때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L이면 대, M이면 중, 그 외는 소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함수는 if 함수와 writ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문은 조건문에 해당되죠. 그래서 맨 앞에 조건에 해당되는 것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콤마 한 다음에 각각 조건에 맞춰서 참이냐 거짓이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앞에 if 문에서는 write 함수에서 구한 게 L과 같냐 그러면은 대라는 걸 출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조건이 맞지 않다 그러면은 두 번째 if 문으로 가서 두 번째 if 문에서는 앞에 if 문처럼 write 함수로 구한 값이 m과 같냐 같다면은 중을 출력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도 아니다 그러면은 소를 출력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rite 함수는 앞에서 쓴 if 문과 뒤에서 쓴 if 문에서 모두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B5셀 지정이 되어 있죠. B5셀은 첫 번째 계산할 데이터가 있는 행의 상품 코드가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write 함수에서는 B5셀에서 오른쪽에서 글자 한 글자만 뽑아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M을 뽑아와서 M과 L이 같지 않으니까 두 번째 if 문. 두 번째 if 문에선 M과 M이 같으니까 중이라는 걸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O셀에서는 중이라고 출력이 되었죠. 나머지도 다 그렇게 B6, B7, B8 이런 식으로 상품 코드의 셀이 바뀌면서 조건을 비교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번에 해당되는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2번에서는 랭크.eq 함수와 end 연산자 사용해서 숫자 뒤에 위라는 글자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equal 먼저 입력을 하고요. 랭크.eq 함수 그리고 뒤에 end 연산자 써서 큰 따옴표 안에 위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블록 설정된 곳에 모두 나타나죠. 가운데 맞춤 지정해 놓을게요. J5셀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하고 FX 눌러서 함수 인수를 보면은 함수에 대한 설명과 각 인수에 대한 설명이 아래쪽에 나타나죠.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지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으면 내림차순 정렬이 된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F5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인수인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F5에서 F12까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주문 수량의 전체 데이터에서 현재 있는 F5의 데이터가 몇 일을 하냐 그거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키로 데이터를 모두 입력을 했기 때문에 F6, F7, F8 이런 식으로 셀이 바뀌면서 각각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출력되어 나타납니다. 3번에 해당되는 E13셀 선택을 해주세요. 꽃바구니 상품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함수는 COUNT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입력하고 COUNTIF 함수에서 엔터키 누르면 3이라고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여기는 숫자 형식으로 바꿔도 되고요. 그냥 현재 상태에 오른쪽 정렬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도 상관없습니다. 숫자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3이 현재 셀의 오른쪽에 완전히 붙어 있는데 살짝 떨어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서식도 이렇게 떨어져 있죠. COUNTIF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COUNTIF 함수에서는 인수를 두 개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 인수는 D5에서 D12를 범위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꽃바구니라는 걸 조건으로 지정을 해놨는데요. 이 범위에서 꽃바구니가 있는 것만 몇 개가 되냐. 그래서 개수가 3개가 출력이 된 겁니다. 4번에 해당되는 이 14셀은 최대 판매가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최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맥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퀄한 다음에 맥스 함수 쓰는데요. 여기에는 정의된 이름 판매가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맥스 함수 안쪽에 인수는 판매가라고만 입력을 하고 그냥 엔터키 눌러서 보면은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천단이 구분기와 안 나타나고 그리고 데이터는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1키 눌러주고 회계서식으로 가서 기호 없음 확인 눌러주세요. 5번에 해당되는 J13셀에도 내용을 입력할게요. equal 하고 함수를 입력하는데요. 라운드 함수와 d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엔터키를 눌러서 보면은 91이라고 출력이 되는데 우선 정렬부터 숫자로 변경을 해 놓을게요.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함수는 라운드 함수 안에 dAverage 함수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dAverage 함수의 내용은 이만큼이죠. dAverage 함수에서 사용한 인수를 보면은 첫 번째 B4에서 H12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필드라고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크라이테리아는 D4에서 D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함수를 풀어서 서술형으로 읽어보면요. 데이터베이스로 지정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B4에서 H12까지가 범위가 되고요. 조건이 구분이 꽃다발인 데이터를 찾아서 B, C, D, E, F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섯 번째 열에 있는 주문 수량의 값을 모두 찾아내서 에버레이지, 평균을 구해라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함수를 구하면은 평균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자리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건에서는 반올림에서 정수로 나타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운드 함수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이 아예 없도록 하기 위해서 0이라고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값이 91이 나왔습니다. 6번 데이터 입력할 J14셀 선택을 해주세요. equal 입력한 다음에 VLOOKUP 함수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이제 94가 나타나는데 동일하게 컨트롤 1키에서 숫자 형식 지정하도록 할게요. VLOOKUP 함수 보도록 할게요. VLOOKUP 함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고요.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네 번째 인수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수는 H14셀입니다. 조건을 보면은 6번에서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주문 수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H14셀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범위에 해당되는데요. C5에서 C12까지 이곳을 범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수에서는 4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이 범위에서 네 번째 열에 해당되는 곳 주문 수량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현재 VLOOKUP 함수를 사용한 J14셀에 출력을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맨 끝에 0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유사값이 아닌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출력을 해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H14셀의 내용을 다른 것을 선택하면 이렇게 값이 변경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에 조건부 서식 지정하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주문 수량이 100 이상인 행 전체의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주문 수량에 데이터가 써 있는 5행에서 12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 누르고 새 규칙 눌러주세요. 수식을 사용해야 되니까 규칙 유형은 제일 아래 것 선택을 해주세요. 수식이니까 먼저 equal을 입력을 해주고요.
주문 수량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F5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절대 주소로 행과 열이 지정되어 있는데 F4키를 두 번 누르면 열만 절대 주소로 지정되고 행은 바뀔 수 있도록 상대 주소로 변경이 되어 나타납니다. 조건을 입력을 해주세요. F5의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냐, 이상이냐 이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서식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서식에서 굵게 색상은 파랑색을 지정을 하세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시 확인을 눌러서 지정을 하면 주문 수량이 100 이상인 데이터만 7행과 12행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글씨가 나타납니다. 이제 제 2작업 하도록 할게요. B4에서 H12셀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누르고 제 2작업 시트로 가서 B2셀 선택, 홈탭 붙여넣기에서 원본 열너비 유지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B11에서 G11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11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해서 매출 금액의 전체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죠. 수식 입력을 위해서 equal 먼저 입력하고 에버레이지 함수 지정하세요. 함수에서는 매출 금액의 데이터가 있는 G3에서 G10을 범위로 지정을 해서 바로 엔터키를 누르면 매출 금액의 전체 평균이 이렇게 출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테두리 지정을 위해서 B11에서 H11까지 선택, 홈탭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가운데 정렬도 지정을 해주세요. H11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 오른쪽으로 가서 예측에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눌러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수식셀은 H11셀이고요. 찾는 값 클릭한 다음에 590만을 입력을 해주세요. 값을 바꿀 셀은 선택을 해주고 수국의 매출 금액이 있는 G3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H11셀은 590만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G3셀은 607만 5천이라고 데이터가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목표값 찾기 상태 찾았다고 나타나죠. 확인 눌러주세요. 다음에 고급 필터 작성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지시되어 있는 것, 구분이 분재이거나 주문 수량이 100 이상, 이게 조건이죠. 그래서 구분에 해당되는 G2와 컨트롤 키 누르고 주문 수량에 해당되는 F2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 조건 범위 지시되어 있는 B14셀 선택,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구분의 조건 입력하기 위해서 구분 바로 아래쪽인 B15셀 선택해서 분재라고 조건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분재이거나 주문 수량이 1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 조건이 다 만족되어야 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OR 조건에 해당되니까요. 분재 오른쪽 바로 옆에다가 입력하지 않고요. 한 줄 아래로 내려와서 G16셀에다가 데이터 내용을 입력을 해줄게요. 1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0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조건에 보면은 이 조건에 맞는 자료에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가, 매출 금액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되어 있죠. 그래서 상품 코드 먼저 선택, 상품명까지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판매가와 매출 금액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복사 위치인 B18셀 선택,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원본 데이터가 있는 B2에서 H10셀까지만 선택을 해주세요.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눌러주세요. 대화 상자에서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을 해주고요. 목록 범위는 그대로 놓고 조건 범위 클릭한 다음에 B14에서 C16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B18에서 E18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쪽 체크는 하지 말고 바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샵 표시로 나타나는 곳은 너비가 너무 좁은 상태니까 키워서 숫자가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제 3작업 정렬 및 부분합하도록 할게요. 다시 제 1작업으로 가주세요. 선택은 동일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제 3작업으로 간 다음에 B2셀 선택하고 홈탭에서 붙여넣기 원본 열너비 유지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D열의 구분이 부분합에서 정렬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D2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데이터 입력되어 있는 앞글자를 봐주세요. 분재 비읍, 그리고 꽃바구니의 기역, 그리고 그 뒤에 꽃다발 이렇게 되어 있죠.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이걸 글자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데이터 탭으로 가주세요. 정렬 및 필터에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렬이 분재, 꽃바구니, 꽃다발 순으로 나타납니다. 표 안에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놓아준 상태에서 다시 데이터 탭 오른쪽으로 가서 구분합 선택을 해주세요. 대화 상자에서 그룹화할 항목은 정렬했던 구분이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구분합 계산 항목에 선택되어 있는 모든 것 체크되지 않도록 해놓고요. 조건을 보면은 상품명의 개수 먼저 구하라고 되어 있죠. 상품명 체크하고요. 사용할 함수에선 개수 선택, 아래쪽 체크하는 곳에서는 첫 번째 것, 세 번째 것만 선택이 되어 있도록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부분합 대화상자 열어주고요. 이번에는 상품명의 체크를 없애놓고 다시 매출금액의 평균을 구하도록 매출금액 선택하고 사용할 함수는 평균 선택, 아래쪽에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하지 않고 확인 눌러주세요. 왼쪽에 윤곽 나타나 있으니까 다시 오른쪽에서 그룹 해제 누르고 윤곽 지우기 눌러주세요. 디얼의 너비가 너무 좁으니까 너비는 키워주도록 할게요. 제2작업과 제3작업에 조건부 서식이 자동으로 지정되어 나타나는데요. 제1작업에서 조건 지정할 때 주문 수량의 값이 100 이상인 경우에만 글자가 파란색 굵은 글자로 나오도록 했죠. 제2작업과 제3작업에서는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100 이하인데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한꺼번에 같이 수정하도록 할게요. 제2작업부터 수정하도록 할게요. 커서를 표 안에 아무 곳에나 놓고요.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눌러주세요. 현재 선택 영역 또는 현재 워크시트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규칙 선택을 해주고 규칙 편집 눌러주세요. 제1작업 느낌표까지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곳 F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변경할 필요 없겠죠. 확인 눌러주고요. 데이터의 범위는 B3에서 H10까지 되어 있으니까 역시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100 이상인 곳만 이렇게 변경이 되어 나타나고 있죠. 제2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제3작업 다시 선택을 할게요. 역시 아무 곳에나 이렇게 커서를 놔놓고요. 조건부 서식, 규칙관리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반드시 현재 워크시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제3작업에서는 규칙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규칙부터 선택해서 규칙 삭제를 눌러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 있는 것만 남겨놓고 규칙 편집 눌러주세요. 제1작업 느낌표까지만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조건 변경할 필요 없죠. 확인 눌러주고요. 그리고 적용 대상이 현재 B3에서 H5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다시 변경해야 되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블럭 설정해놓고 다시 B3에서부터 H18까지 선택, 그리고 적용 대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역시 주문 수량이 100개 이상인 경우에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제4작업 그래프 작업하도록 할게요. 제1작업에서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되죠. 제4작업의 출력 형태를 보면은 가로축에는 수국 생일 축하 이렇게 나와 있죠. 상품명 데이터가 사용된다는 것 알 수 있죠. 그리고 범례에는 주문 수량과 판매가 단위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수량과 판매가도 데이터로 사용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품명에서 수급까지 선택할게요. 그리고 판매가와 주문 수량의 데이터도 같은 행만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진백은 빠지고 생일 축하 선택하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생일 축하 선택, 판매가와 주문 수량도 선택해 주세요. 소사는 빠지고요. 프로포즈에서부터 안개까지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판매가와 주문 수량도 동일한 행을 선택을 해주세요. 삽입 탭으로 가서 지시된 것처럼 묶은 세로막 대형 선택을 해주세요. 디자인 탭 오른쪽에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선택하고 제4작업이라고 입력 확인 눌러주세요. 제4작업 시트 탭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제일 오른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제1, 제2, 제3, 제4작업 시트 순으로 되어야 합니다. 디자인 탭에서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 눌러주고 레이아웃 3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오른쪽에서 차트 스타일에서 스타일 5를 지정을 해주세요.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지정, 글자 색은 검정색 지정을 해주세요.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의 채우기 색깔은 질감에서 분홍 박엽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한번 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 흰색 지정하세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홈탭으로 가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글자색 검정,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도형 윤곽선에서 테두리 검정, 윤곽선 두께 4분의 3포인트 지정하세요.
이제 차트 제목을 수정하세요. 판매가 단위원 계열 파란색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모두 다 선택이 되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고 판매가 단위원에 해당되는 것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체크 확인 눌러주세요. 꺾여있는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역시 꺾여있는 부분 모두 선택되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서 채우기 및 선 선택을 해주고 표식 눌러주세요.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선택, 형식을 다이아몬드로 변경, 크기는 4라고 되어 있는 걸 8이라고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레이블값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막대 그래프에 가져가면 86개라고 나오고요. 위쪽에 가져가면 12만 5천이라고 나와서 프로포즈에 해당되는 판매가의 레이블이 나타나야 합니다. 꺾인 부분 모두 선택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프로포즈 부분만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차트 오른쪽에 더하기 눌러서 차트 요소를 열어주세요.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 삼각형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이동을 하면은 위쪽을 선택하면 표시기에 레이블이 나타납니다. 차트 요소는 다시 닫아주세요. 그림 영역에 가로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의 색상 검정, 윤곽선의 대시를 파선으로 변경하세요. 출력 형태를 보고 세로축 변경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0개 나왔고요. 20씩 변경이 되고 최대값 12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변경할 필요 없죠. 오른쪽에 보조축에 대한 것 다시 선택을 하고 보세요. 제일 아래 최소값은 하이픈 나타나고요. 3만 단위로 변경돼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 서식 누르면 바로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주 단위를 3만이라고 변경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최대값은 15만으로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변경할 필요 없겠죠. 범례가 두 줄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범례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세요. 두 줄로 나타나는 판매가 단위원 선택 편집 눌러주세요. 계열 이름을 지워버리고 판매가 단위원이라고 직접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확인 눌러서 닫아주세요. 도형 목록을 열어서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노란색 핸들을 잡아서 움직여서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 배경 1로 지정을 하고 도형 윤곽선 색상은 검정, 윤곽선의 두께 4분의 3 포인트 지정하세요. 홈탭으로 가서 지시된 글꼴은 따로 없지만 차트 지시된 기본 글꼴인 굴림 11포인트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글자색은 검정색 지정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상태에서 정렬이 안 되어 있죠. 맞춤에서 수직, 수평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주어진 조건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제1작업에서 제4작업까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